윙고깅. 아, 오랜만에 득점에 성공합니다. 웃는 모습이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경기가 풀릴 때 보면은 윙고깅 선수 가장 많이 웃는 선수인데. 복합 횡단 네,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맞춰서도 바깥 돌리기로도 충분히 키스를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보내고 그렇죠. 내려와서 들어갑니다. 바짝 붙어 있었던 자신의 공인데 밖으로 돌리기 해결해냅니다. 네. 장장 단으로 가는 더블 쿠션. 더블 쿠션 득점. 4연속 득점. 이번 대회에서도 하이런이 지금 선수들마다 많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어제 경기 마르코 자네티 선수의 22점 하이런은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흐름을 잘 만들어낸 자네티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윙고깅 선수도 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오늘 경기 하이런 5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살짝 끌어치는 옆돌리치기였는데 예. 어느 정도 본인의 예상대로 바깥 돌리기. 자네티가 여유 있게 갑니다.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얇은 두께. 회전 또한 극대화로 가야 되는데 부드럽게. 자, 마지막 천천히 내려오면서 네. 계속 6득점. 아, 이렇게 되면 맥스와의 간격이 좁아지고 있는 윙고깅인데요. 이렇게 윙고깅 선수가 살아난다면은 2위의 H조 2위에서는 대혼재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야스퍼 선수가 세웠던 86점. 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당점을 내리고 옆돌리기. 자, 아, 7연속 득점. 자, 느껴치기. 들어갑니다. 시간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패자 부활전 G조의 경기. 이제 25분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장장 단으로 가는 포지션. 장장 단으로 가면서 오, 좋아요. 그 무엇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에디맥스 3연속 득점 붙여갑니다. 추격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맥스 선수가 살아난다면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야스퍼스죠. 그렇죠. 하지만 그마저도 아직 몰라요. 그렇죠. 밑겨치기 짧게 들어갑니다. 4점. 연속 4득점. 심상치 않아요. 자, 두께 설정에서 약간 변형을 쓰죠. 아, 얇게 갔어요. 아예 얇게 길게 간 것 같은데요. 길게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공을 득점으로 붙여갑니다. 네. 키스 배제시키는 과정에서 두께 설정까지도 완전히 변형을 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길게 돌아서 이번에도 떨어집니다. 짧아지나요? 연속 6득점. 이렇게 되면 조재호 선수와의 간격이 14점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방금 공격은 3쿠션이 아닌 돌아오는 5쿠션으로 완벽하게 처리한 공격이거든요. 이제는 강하게, 아주 강하게 갔습니다. 두 바퀴를 돌아서 마지막 득점! 정말 에디 맥스다운 환상적인 스트로크가 나왔습니다.